오늘은 솔리드웍스 서큘러 스케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케치 모드 이렇게 들어가시고요. 평면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기능이 보이시죠? 서큘러 스케치 패턴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뭐 예를 들어 다각형 요거를 원형으로 동그랗게 패턴 처리를 하겠다고 칩시다. 다각형을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선택하시고요. 그러면 요 도형을 이 중점을 기준으로 x, y, 0, 0 이렇게 대체 중점 잡아주죠. 자동으로. 요거를 이게 지금 4개가 되어 있어요. 노란색 보이시죠? 4개. 이걸 좀 늘려주시면 10개. 이렇게 하면 10개로 되고, 그 다음에 체크 버튼 하면 이렇게 됩니다. 또 10개라고 숫자도 써져 있죠? 이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, 뭐 예를 들어 30개로 해볼까요?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. 네. 이제,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배워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